뽀뽀TV 큐. 엘사 언니 몰래 언니의 옷장에서 이 멋진 웨딩드레스를 훔쳐 입었는데 예쁜 내 모습을 친구들한테 뽐내야겠지. 얘들이 동원해 있으려나. 얘들아, 마치 모여있었구나. 얘들아, 내 옷 좀 봐봐. 얘들아, 얘들아. 와, 오늘 정말 멋지다, 에리얼. 이 핑크 드레스를 이렇게 완벽하게 소화하다니. 역시 인어공주 에리얼이야. 무슨 소리야, 라푼젤. 드레스보다는 저기 저 가방, 저 트렌디한 딸기 가방이 너무너무 예쁘지 않니? 맞아, 맞아. 생일 선물로 받은 가방인디? 나도 허벌나게 맘에 든단께. 와, 이런 가방은 처음 본다. 소재가 되게 특이하다. 사실 이건 모모가 내게 선물로 준 호두로 만든 딸기 가방이야. 뭐? 이 딸기 가방이 호두라고? 대박! 아따, 그러고 이 안엔 립밤이 들었단께. 깜짝 놀랐단가? 대박! 우와, 갖고 싶다. 예쁜데 실용성까지? 에? 호두로 만든 딸기 립밤이라? 헥! 아, 에릭과의 데이트 시간에 늦겠네. 언니! 언니! 엘사 언니! 어? 안나, 날 쫓아온 거야? 그리고 너 내 옷 입었니? 아,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나도 딸기 가방 갖고 싶어. 응? 딸기 가방? 언니! 나도 호두로 만든 딸기 가방! 에리얼이 글쎄 엄청 예쁜 딸기 가방을 갖고 있더라니까. 하, 나도 갖고 싶다, 딸기 가방! 립밤도 들어있다는데! 딸기 가방! 갖고 싶어! 안나, 너 그렇게 애처럼 때렸을 거면 나 딸기 가방 구해줄 생각 전혀 없는데? 엘사 공주님, 저 딸기 가방이 무척 가지고 싶습니다. 아, 치, 어쩔 수 없네. 그래, 그럼 모모한테 한번 부탁해볼게. 야호! 역시 엘사 언니뿐이야! 모모! 어? 엘사랑 안 나왔네요? 우리 집엔 무슨 일로? 모모가 만들어준 에리얼의 딸기 립밤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싶다고 우리 안나가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글쎄. 아, 언니, 내가 언제 울었다고 그래? 아, 에리얼의 생일 선물로 만들어준 딸기 가방 말이군요? 하하, 좋아요. 엘사, 안나, 안 그래도 모모가 지금 이 호두로 손운동하고 있었거든요. 이 호두 껍질로 안나의 딸기 립글로즈 한번 만들어볼까요? 야호, 좋아요! 그래요. 먼저 이 호두를 딱 반으로 잘라야 돼요. 이게 어려우면 언니, 오빠나 부모님께 부탁하면 될 거예요. 모모는 칼로 엉덩이 가운데를 찔러서 반으로 딱 갈랐답니다. 호두 껍질만 사용할 거니까 안에 들어있는 고소한 호두 알맹이는 다 제거를 해야 해요. 엘사, 안나, 구경만 하지 말고 호두 한번 먹어보세요. 머리에도 좋고 변비에도 좋다고 하니까. 우와, 모모 진짜 고소해요. 건강해지는 기분인데요. 자, 나와라 호두 알맹이들아. 싹싹싹. 자, 이렇게 안을 최대한 매끈하게 만들어줍니다. 짜잔, 어때요? 호두 껍질도 나름 예쁘죠, 여러분? 호두를 이렇게 깔끔하게 비워냈지만 그래 그래도 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집에 있는 표백제 있죠? 옥시크림 같은 거. 표백제를 물에 섞어서 호두 껍질을 넣어둘게요. 호두 껍질이 좀 더 깨끗해지고 불순물도 빠지라고 10분 정도 넣어두겠습니다. 어, 뭐뭐 보기보다 깔끔하시네. 아무래도 립밤을 담아야 되니까요. 우와, 벌써 불순물이 뜨는데요? 자, 이렇게 담그고 10분이 지났는데요. 이것 보세요, 여러분. 호두 껍질 안에 지저분한 것들이 다 빠졌죠? 이걸 잘 헹궈서 물기를 제거하고 바짝 말려주세요. 자, 다 말리면 이런 상태가 되는데요. 이제 중요한 순서, 딸기의 색을 입혀줄 차례입니다. 이렇게 신문지 위에 호두를 놓고 빨간색 라카로 골고루 뿌려서 색을 입혀줍니다. 아, 떨린다 이거. 조심조심. 자자, 색이 잘 입혀지고 있죠? 잘 흔들어서 이렇게 다 뿌렸으면 말려주시고 안쪽에도 라카를 뿌려줍니다. 오, 하다보니까 재밌네. 신기하네요. 어, 색이 잘 돌았고요. 이제 말려주시면 됩니다. 안쪽은 좀 더 매끈하고 예쁘게 이 바니쉬랑 빨간 반짝이 섞어서 발라줄게요.
이게 약간 코팅되는 효과를 준답니다. 지금은 좀 뿌연데 바니쉬가 마르면 투명해지니까 마음 놓고 바르시면 돼요. 슥슥싹싹. 자, 다 마르니까 더 예뻐진 것 같죠? 이제 딸기의 꽁다리 부분을 만들 거예요. 물감으로 초록색 이파리 부분을 그려줍니다. 호두 껍질 표면이 울퉁불퉁하긴 한데 그래도 잘 그려지네요. 반대편 껍질도 이파리를 그려줍니다. 그리고 이젠 검은색 물감으로 딸기의 씨를 톡톡 찍어주세요. 오, 정말 호두 껍질이 딸기 같아 보이죠, 여러분? 이쁘다. 물감이 다 말랐으면 물감이 손에 묻어날 수도 있으니까 바니쉬를 또 한번 가볍게 발라줄게요. 이제 이 딸기가 닫아질 수 있게 연결을 해줘야겠죠? 이 리본을 조금 잘라내서 글루건으로 리본을 붙여서 연결해줍니다. 자, 이렇게. 귀엽네. 윗부분도 닫혀야겠죠? 윗부분에 진주나 단추나 폼포미를 하나 딱 붙여주시고 다른 한쪽에는 고무줄을 걸쳐서 폼포미를 안쪽으로 붙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 고무줄을 당겨서 이렇게 잠금이 되겠죠? 짠! 이렇게 호두가 변신해 딸기 케이스가 완성되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반지나 액세서리를 넣어서 선물을 해도 되겠죠? 친구가 이게 뭐야? 와, 너 센스 짱이다! 이러겠죠? 하지만 오늘 모모가 만들 거는 립밤을 만들 거니까 이 안에 넣어줄 거는 바로 바세린이에요. 바세린은 건조한 피부에 바르면 좋거든요. 모모는 입술에도 자주 발라요. 이걸 녹여서 안에 넣어줄 거예요. 드라이기로 녹이면 이렇게 투명해지면서 녹거든요. 벌써 엄청 말캉해졌네요. 아, 기다리기가 지루하니까 바로 넣어봐야겠어요. 자, 이렇게 넣고 남은 건 닦아냅니다. 아, 너무 많이 넣었나? 자, 한 번 더 닦고 이렇게 완성되었네요. 호두가 딸기로 변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진짜 신기해요, 모모. 이거 모모가 직접 발라볼까요? 오, 아주 촉촉한 게 좋은데요? 안나 줄 거니까 안나도 한번 발라줄게요. 입술이 반짝반짝 좋네요, 모모. 호두도 먹고 선물도 받고 고마워요, 모모. 나도 이제 애리얼 안 부럽다. 고마워요, 모모. 잘 가요. 오늘은 호두를 이용해서 딸기 케이스와 딸기 립밤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쓸모없어 보였던 호두 껍질이 이렇게 변신을 하니까 어떤가요? 재미있었다면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은 호두로 또 무얼 만들 수 있을지 생각해보고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모모에게도 알려주세요. 엘사의 결혼식 편에서 제목을 지어달라고 했었는데요. 체리님은 욕심쟁이 한스 왕자의 최후라고 멋지게 지어주셨고요. 핑크걸님이 못된 한스의 음모, 그리고 정민경님이 엘사와 한스의 위험한 결혼식. 그리고 전 이 댓글도 재밌었는데요. 딸기크림님이 결혼을 막아라! 라고 지어주셨네요. 이 밖에도 다른 제목들도 다 좋았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영상으로 만나요.